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충북연회 연합회가 제22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로회란 주제로 열린 영성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충북연회 조기형 감독은 수련회가 성령 운동과 전도 운동의 도화선이 되고 나아가 감리교회 부흥의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감리교파 충북연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특별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는 우리 장로들이 모여서 시국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성을 깨워서 각 지방에서 장로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미스바 성회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청주중앙교회 김호진 목사는 메마른 곳에서도 물이 솟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